근대 교회사 38번 문제. 근대 교회사의 사상적 또는 신앙적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 정통주의 신학, 계몽주의 사조, 경건주의 운동. 39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관하여 네 가지를 쓰시오. 1647년 스코틀랜드에서 인준되었고요. 1648년 영국에서 인준되었고요. 한국 장로교회는 1917년에 채용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세계 장로교 교리 규범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17세기 독일, 영국, 미국에서 각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을 처음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독일은 필립 야콥 슈페너고요. 영국은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41번은 경건주의 운동의 주도자이며 경건한 열망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슈페너죠. 필립 야콥 슈페너, 독일이죠. 42번입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이 사람은 위대한 설교가이자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분노한 신의 소나기에 잡힌 죄인들, 이란 설교집과 의지의 자유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라는 말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다음 과로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무엇은 1833년 7월 존 케이블이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 시작된 종교운동으로 일명 소책자운동이라고 불린다.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1833년 7월 존 케이블이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 시작된 종교운동으로 일명 소책자운동으로 불린다.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44번입니다.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로 25년간 교도소 개혁 운동을 하면서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모아 1780년에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버트 레이커스입니다. 다음 고라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윌리엄 템플이고 이 운동의 선구자는 존 모트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3대 방향은 확장, 일치, 연합이다. 46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NCC가 발족하도록 영향을 준 회의는 무엇입니까? 1910년 에딘버러 선교회의. 47번. 현대교회사에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칼 바르트에 대해 세 가지를 쓰시오. 말씀의 신학, 변증법적 신학, 위기의 신학입니다. 48번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마귀의 것이라 생각하여 교회를 부정하여 병력 의무를 거부하는 이단 종파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공포하였다. 당시 교황은 누굽니까? 요한 23세입니다. 그러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구세군은요, 윌리엄 부스입니다.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 무교회주의는 우찌무라 간조, YMCA는 조지 윌리엄, 1907년 한국 최초 목사 안수, 1953년이 예장 기장이 분리되었습니다. 1953년은 예장 기장이 분리되었는데요. 언더우드가 민노아 학당을 만들었고, 1912년에는 예장 총회가 조직되었고요. 이화학당이 메리 스크랜턴, 배제학당이 아펜젤러. 다음 인물과 관계되는 교파를 고르시오. 공공의 헨리 8세입니다. 루트는요, 루트파죠. 칼뱅은요, 장로교고요.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 웨슬리는 감리교. 각국 선교사 파송에 대하여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파송된 국가, 파송된 선교사, 파송 선교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죠. 파송된 국가 1번. 파송된 선교사가 패터슨인데요. 패터슨이면 그 남양군도. 파송된 선교사, 파송된 국가는 패터슨은 남양군도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단체는 미국 전도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조지 스마스 모라비아 판대요.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이죠. 런던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파송되었고 덴마크 할례 선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